네이버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경민 기자입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72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조 4,07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2,867억 원으로 80.9% 늘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최근 몇 년간 투자해온 인공지능의 기반을 전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각 사업 부문의 수익화 확대와 신중한 비용 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갔다면서 2분기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검색 플랫폼은 9,104억 원, 상거래는 6,329억 원, 콘텐츠는 4,204억 원, 금융기술은 3,397억 원, 클라우드는 1,045억 원입니다. 검색 플랫폼 부문의 매출은 작년 2분기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특히 검색 광고 매출은 상품 고도화로 광고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어려운 거시적 환경 속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상거래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했습니다. 2분기 네이버 전체 커머스 거래액은 작년 2분기 대비 14.8% 성장한 1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콘텐츠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1% 늘었습니다. 글로벌 웹툰 통합 거래액은 같은 기간 8.6% 증가한 4,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유료 이용자가 20% 넘게 늘어난 것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네이버는 내년 중 네이버 웹툰에 미국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핀테크 분야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같은 기간 21.2% 늘어난 14조 6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휴 등을 통한 외부 결제액은 6조 3천억 원을, 오프라인 결제액은 삼성페이 연동에 따라 작년의 2배 수준인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와 차세대 연구개발 부문의 매출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해 0.4%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업 간 거래 매출액은 공공부문 매출 성장으로 8.2%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는 오는 24일 차세대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하고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와 클라우드 기반의 B2B 상품들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TV 뉴스 이경민입니다.